정수 두 개가 있는데 정수 세 개죠. ABC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AC와 BC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A와 B는 같다라는 거죠. 이건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A가 B라면 A가 B라면은 then AC는 BC라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예를 들어서 A는 B는 3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A에다가 5를 곱해주고 C를 이제 5라고 합시다. C를 5로 곱해주면은 A는 3 곱하기 5고 B 역시도 3 곱하기 5죠. 곱하기 5죠. 3 곱하기 5는 3 곱하기 5와 같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반대로 3 곱하기 5가 3 곱하기 5와 같다 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5란 걸 알고 있다. 양쪽에 5라는 숫자 곱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이 같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면은 3 앞에 있는 이건 같다는 거예요. 이걸 A 합시다. 이걸 B라고 합시다. 이게 만약에 이 문장이 참이다. 이 문장이 참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자 if 이게 is true 그죠? true then A는 must be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A는 then A equals to B A와 B는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장이 참이라고 한다면 A는 B와 같아야 됩니다. 만약 A가 4인데 B가 4가 아니고 5라고 한다면 equal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